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부록,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요조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요, 최영미 시인의 시집 도착하지 않은 삶이라는 시집 가운데에서 손의 여행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손의 여행. 그릇을 닦고, 먼지를 털고, 전화번호부를 뒤지고, 변기에 물을 내리고, 단추를 단추구멍에 끼우고, 단돈 몇 푼에 나를 팔기 위해 팔꿈치에 기름을 바른다. 기름진 반지들과 악수하고, 더러워진 손에 비누를 문지르고, 휘청거리며 칫솔을 부여잡던 가련한 손, 아가의 말랑말랑한 손가락에 닿아 다시 하루를 열어젖히는 손.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내신 책이 아니군요. 그 네, 전에 내신 시집이군요. 지난 시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이 시를 가져오셨는지도 너무 잘알것 같은. 네, 왜지요? 아마 영화를 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시를 들으신 분들은 직관적으로 아마 다 아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벌새라는 영화, 그리고 동명의 벌새라는 책을 다룰 예정인데요. 이 영화에서 또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이 네. 이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손가락이어서 아마 영화를 저도 그랬는데 작가님은 그러셨는지 궁금한데 영화 보고 나서 손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손 들여다보진 않았고요. 평소에 잘 들여다보시죠, 잘, 손을. 예, 잘 손바닥 들여다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화 끝부터 계속 제가 담배 끊은 지 지금 한 2년쯤 된것 같은데 아 정말 담배 피우고 싶다 막 담배가 참 맛있게 보이는 영화 담배랑 손가락이랑 또한 사람이랑 또 연결되고 그렇죠. 이제 김새벽 배우가 이제 힘이 들때 이제 손가락을 움직여 보고 이제 손을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의 기억 속에 이제 손가락이 또 되게 강하게 워낙 또 김새벽 배우의 손이 예쁘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이고 저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시가 정말로 눈에 번쩍 띄었고 그래서 고민 하나도 없이 덥석이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1부에 이어서 계속 이 벌새 책의 기획자이자 저자이자 영화 벌새 감독인 김보라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손가락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독님 혹시 뭐 평소에 손버릇 같은 게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손버릇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대사는 네. 제가 십몇 년 전에 아는 언니가 얘기해줬던 이야기인데요. 그 우울증을 그 언니가 조금 우울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언니 지인이 해줬던 조언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인상 깊어서 일기에다 적어놨었고, 그것을 이제 시나리오에 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영화나 책을 못 읽고 이 방송을 들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인상적인 대목이라서 감독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속의 영지가 은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대사인데요. 나는 내가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없구나 하고. 은희야,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네. 감독님 무슨 나중에 낭독을 하셔도 뭐 낭독 공연 같은 거 하셔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낭낭 주연 동화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영화 속에서 영지 선생님이 팝빵 스튜디오에 오셔서 다시 한번 그 대사를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요. 보통은 자기가 쓴 글 읽으라고 하면 좀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네. 감정 담아가지고 읽지 않지 않나요? 아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 영화 속에서도 네. 그 목소리 연기를 하셨어요 감독님께서. 네. 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이나 네. 감독님이 나오십니다. 어떤 장면이죠? 어디일 것 같으세요? 주변 지인들은 알아요. 빵 터졌죠.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목소리로 출연을 하시는데 목소리 출연? 그거 버렸지. 왜 궁금하니? 아, 아 간호사. 네. 간호사.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새로 왔는데. 아 새로 오신 한문 선생님. 네. 아 왜 넣었냐면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벌새 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네. 점집을 찾아갔어요. 예. 용하다는 점집이었어요. 네. 이 얘기 듣고 막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막 그러는데 점집 찾아가는 분이었냐고 찾아갔고요.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화가 잘 되려면 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얼굴은 진짜 나오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라도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소리를 출연하겠다고 얘기했죠. 네. 아, 이게 아마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좀 모르실 것 같은데 네. 대사 자체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데 그 네. 배우의 얼굴이 보이지는 않는 네, 네, 장면. 네, 소리만 나오고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좀 나딕더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볼 때는 전혀 이제 그 감독님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네.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보는데 진짜 이제 알고 보니까 정말 보라 감독님 목소리가 맞네 싶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못다 이룬 벌새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먼저 이 영화의 이제 다양한 그 볼거리 가운데 또 하나가 네. 1994년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이제 삐삐라는 게 있고 요즘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아마 삐삐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를 것이고 우리는 이제 영화 속에서 뭐 천사나 486, 486, 뭐 012 이런 거 이제 어떤 메시지인지 알잖아요. 아니 저는 여기서도 되게 좀 그런 게 전 486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진짜요? 이거 네 이번에 알았어요. 삐삐 안 사용하셨어요? 아니 삐삐 사용했는데 뭐 파리파리 천사 486 보내주는 사람이 없었나 보다. 아 어떡해. 아 그런 거구나.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어. 사실 보내줘야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장 작가님은 삐삐 네. 사용하면서 계속 빨리빨리 1818 이런 거만 했나 봐. 011은 뭐예요 근데? 응? 011은 뭐예요? 012. 012. 012? 이게 뭐예요? 영원히. 영원히. 아, 영원히? 되게 감성, 90년대 감성 맞다, 네, 진짜. 영원히 486. 네. 또 뭐 있었지, 언니야. 숫자 중에? 뭐 이렇게 거꾸로 하면 I love you 되는 뭐 되게 긴 숫자 있지 맞아, 않았어요? 맞아, 맞아요. 뭐 그것도 있었고 177107 뭐 약간 이런 식의 그게 I love you. 그런 것도 있었나요? 있었고 또 뭐 있었더라? 몇 개 메시지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근데 왜 486이 사랑한다는 거였죠? 왜? 획수. 예. 네. 아, 획수가 그래요? 네. 아. 네, 네. 랑이 8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런 삐삐도 그렇고 뭐 이제 한문 학원에서 그 이제 지숙이하고 은희가 이제 쪽 이제 여기 노트에다가 이제 쪽지로 이제 대화하는 거에도 고돌이 맨날 리바이스만 입는다. 네. 그러니까 이런 대화할 때 리바이스라는 브랜드. 근데 이제 책에는 겟뉴즈드가 네. 나오죠. 근데 왜 영화에서는 리바이스로 바뀌었나요? 그 겟뉴즈드를 못 구하셨나? 막 이래가지고 리바이스로
꿨었어야 돼요. 네, 맞아. 그랬었어요. 우리 때도 저 그때 당시에도 겟뉴즈드 청바지가 되게 유행했었고 마리떼 프랑스와 저거 마리떼 프랑스와 안전지대 미치코 런던 미치코 런던 미치코 런던 또 뭐 있었지? 어? 잠뱅이 맞아. 잠뱅이. 네. 근데 뭐. 인류 브랜드는 아무래도 겟뉴즈드 그런 거. 스톰 스톰. 네 스톰. 스톰 믹스. 게스. 우리 너무 신난 것 같아. 아무튼 그런 브랜드들 네, 그리고 네. 이제 은희가 메고 있던 베네통 가방. 네, 베네통. 네, 특히 이 베네통 가방 같은 경우는 뭐 그 일부러 그 디자인도 특정해가지고 쓰시고 네, 네. 상표권 사용에 대한 권리까지 이렇게 네, 받았어요. 아 그렇게까지 네. 베네통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그 유년의 기억 중에 되게 도드라졌던 소품이었고 그 강남에 살던 아이들의 어떤 뭐랄까 it 아이템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개인적인 기억 때문에 또 그걸 썼어요. 그때 진짜 모두가 그걸 갖고 싶어하던 그런 게 기억이 나서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소품을 했는데 색깔도 예쁘고 근데 막상 이게 영화에 너무 도드라지게 나오니까 이게 상표권 문제가 되겠다 해서 베네통 본사에 연락을 했더니 또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안 그랬으면 막 CG로 다 지웠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살리게 됐죠. 네. 네. 그럼 장 작가님은 1994년에 뭐 어떤 브랜드를 주로 애용하셨었나요? 근데 그 질문을 굉장히 이제 그 저한테 부적절한 질문인 거잖아요. 그 전 지금 제가 뭐 입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남방을 입고 있네. 뭐 94년에 옷을 입고 다니긴 했던 것 같다. 뭐 그 정도 기억만 있고요. 아, 별로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구나. 아예. 네. 아. 아까 말씀하셨던 브랜드들도 한 몇 개는 몰라요. 처음 듣고. 정말 그 옷도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옷 사본 것도 뭐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잘 모르고 94년은 저한테 그냥 이렇게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반쯤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취해 있었다 술에. 네. 잘 이렇게 막 섬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때예요. 유주님은 중학교 1학년. 네. 네. 그래서. 진짜 브랜드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되게 거기 기웃거리기도 자주 했어요. 상설 매장. 네. 문정동? 뭐 문정동, 뭐 노원역, 아니 저기 창동역 뭐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상설 매장들이 그러면 가가지고 막 이제 내가 혹시 살만한 가격대에 옷이 있을까 막 기웃기웃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막 납니다. 그때 중학생들이 그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일부에서도 얘기했었던 X동생 이 문화도 네. 좀 궁금하고 네. 아, 중학생 중학교 2학년이 그렇게 트램펄린을 탔나? 뭐 이것도 약간 궁금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디스코장 같은데 락카페인가요? 중학생이 거기 갈 수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유준님 혹시 좀 다니셨나요? 좀 주로 아닌가? 이런 거 여쭤보면 안 되나? 저는 그렇게 그런 춤추는 클럽 같은 곳에 가본 적은 없고 그 롤라장은 가본 적 있어요. 아 롤라장 네. 그렇죠. 롤라장은 이제 가서 이제 롤라 타본 적 있고 네. 그리고 X동생 때 있었죠. X언니도 있었고. 그게 뭔가요? X동생 X언니가?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해야 해야 될까요? 뭐요? 그냥 친하게 애틋하게 친하게 지내는 언니 동생 사이. 근데 왜 X라고 부르나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X. 근데 주변에 많이 했었고 유준님도 X 동생 X 언니 있었고 네. 그렇죠. 네. 저도 있었고. 근데 그게 새벽씨도 있었고. 근데 그게 그냥 애틋한 사 그냥 친한 가까운 사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또 그 뉘앙스가 또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래 강명이도 내 X동생해 너도 내 X동생해 이렇게 남발하는 건 또 아니었잖아요. 그쵸. 약간 되게 원앤온리처럼 제한적인 게 있었죠. 예. 마치 유사 연애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뭐 지켜주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연인 사이의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그 어둠에까지는 가는 그 무슨 뭐
마니또 뭐 이런 것처럼 순박한 건 아니고 뭐 일진 문화까지 가는 건 아니고 뭔가 그 사이에 있는 약간 섹슈얼한 것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건 다양하겠죠. X를 맺는 사람들의 맥락에 따라서. 네. 네요. 팀장님께서 지금 새끼 손가락 걸 때에 그 새끼 손가락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X를 상징화해서 이제 X 동생, X 언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본인의 동네에서 그렇게. 동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덤블링이 어떤 데는 방방이고 저희 동네가 방방이었어요. 저희 동네는 텀블링. 텀블링. 네. 그거 표준어가 트램펄린이라는 걸 안 네. 다음에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네. 안 어울려요. 저한테는 덤블링. 네, 아. 저도. 네. 저는 트램펄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뭔가 다른 게 있고 이거는 네. 덤블링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덤블링이라고 하면 만두가 더 생각이 나는 그런 덤플링. 뭐 이런 게 되게 이제 영화에서 어떤 영화가 어떤 계속 생각을 하게 하니까 뭐 그냥 단순히 이제 추억 파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우리가 어떤 90년대를 좀 거시적으로 복원하려고 할 때 소거하는 것들 주변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복원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막 공들여가지고 아, 이 부분은 내가 꼭 살리고 싶다 어떤 디테일 아니면 뭐 그런 부분 얘기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거는 그 소품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못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공들였던 부분은 장소였었어요. 촬영 네.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외 장소라던가 네. 그 은희랑 뭐 유리가 데이트하는 장소 아니면 은희랑 지환이 데이트하는 장소라던가 아니면 하문학원 뭐 그런 아파트 내부라던가 그런 것들 그런 장소에 있어서 90년대를 저는 환기시키기 바랬었고요. 네. 사실 뭐 응사 같은 시리즈에서 보여주는 어떤 깨알 같은 소품 재미 그런 옛날을 이렇게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지향을 오히려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가 아니고 저에게는 이 영화가 현재성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안 보여주려고 최대한 절제를 한 거였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삐삐라던가 옛날 TV 그리고 옛날의 뉴스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90년대 룩을 이제 좀 고전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분위기를 가져오려고는 했지만 그 드라마 같은 데서 소비되는 방식으로 그 90년대를 재현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게 가장 지향했던 방식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소품 구하는 데 있어서는 딱히 못 구해서 다른 걸로 대체했던 거는 뭐 리바이스 청바지 정도? 겟뉴즈드를 못 구해서 리바이스 바지로 한 거 정도였었고요. 그거 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막 크게 부각을 일부러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뭐 베네톤 가방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삐삐라던가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구하기 어렵진 않았어요. 베네톤 가방은 좀 어려웠는데 그건 이제 인터넷에서 개인 셀럽한테 구했는데 직거래로 저희 연출팀이 굉장히 고생해서 그거 말고 그 외의 것들은 주로 이제 좀 발품을 많이 팔면 또 구해지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쉽게 구한 건 전혀 아니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 영지의 학원 책상에 놓여져 있는 그런 책들은 실제로 학생운동 열심히 하셨던 그 제 지인분들, 선배인 지인분들의 그 책장에 간직하고 계셨던 책들을 전시를 했었고 예,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셨죠. 당사자분들이. 그리고 로케이션 구하는 데 가장 어려웠었어요. 소품보다는 오히려 90년대 그 룩을 재현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고 그거를 구하는 데 굉장히 몇 달이 걸렸던 것 사실은 몇 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시나리오 수정하는 동안 발품을 팔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그 세서울 의원도 망원동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런 어떤 굉장히 옛날의 것들이 잘 이렇게 보존된 병원에서 찍기도 하고 뭐 서해학원 같은 경우도 저 연출팀이 그 대치동 개포동을 막 저녁을 뒤졌어요. 그러면서 네.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정말 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서해학원이 있어서 아 그게 세트가 아니고 네 세트 아니에요. 아. 진짜 있는 데고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단정하게 이렇게 정리는 했죠. 네. 그
배경화면 같은 것들을. 근데 있는 실제 하는 학원이고요. 그런 복도라던가 서야군 근처의 공원 이런 것들 다 실제 하는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서야군이 이제 이전했더라고요. 그 건물이 철거됐대요.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떤 영화가 딱 톤이 일관됐는데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어떤 영화가 계속 고집하는 자기의 템포가 있으니까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되게 이게 뒤에 대담 읽다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은희도 그렇고 영지도 그렇고 왼손잡이잖아요. 네. 그리고 손글씨 쓰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요한 장면들이고. 네. 그래가지고 아, 저 두 사람이 왼손으로 손을 쓰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계속 왼손잡이인 걸 강조하니까 이건 분명히 어떤 의도가 담긴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대담집에 보니까 네. 그거 아니고 그냥 우연이라고요. 네. 네, 맞아요. 감독님도 그리고 왼손 쓰시고요. 저는 양손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왼손을 쓰면 좀 안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른손으로 글씨랑 밥 먹는 것만 교정되고 네. 그 외의 건 다 왼손으로 하는데요. 그때 정말 그걸 차례로 알았어요. 처음에는 은희 역의 지우가 왼손인 거를 그리고 나중에 새벽 씨가 왼손을 쓴다는 걸 알았을 때 굉장히 좀 묘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해학원 촬영할 때 네. 이 작은 공간 안에 왼손잡이 여자들이 세 명이나 있네? 그러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해외 영화제에서는 관객분들이 해외 관객분들이 한국에선 다 왼손 쓰냐고 그런 질문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니라고 그럴 수 있겠죠. 네, 신기하시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또 그 은희도 그렇지만 영지라는 인물도 진짜 그 본 사람들은 다 매료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저는 영화 보면서 진짜 우리는 다 영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세상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나 같고 내가 다 스스로 배우고 체험하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또 훌륭한 어떤 먼저 살아갔던 어떤 인생의 선배를 흉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입금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점점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은희한테는 그게 이제 영지 선생님이었을 것이고 영지를 통해서 영화의 시작때와는 또 다른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은희의 마지막 눈빛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나한테 영지는 누구였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 막 이렇게 딱 몇 사람 이렇게 거론할 수 있을 정도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저는 일단 제가 그 고3 때 수능 보고 나서 너무 이제 어른이 되고 싶은 나머지 수능이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거든요. 나이를 속이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PC방에서 그래서 그 수능 끝나자마자 학교를 그냥 안 갔어요. 졸업식도 안 가고 그래서 졸업 앨범이 없어요. 돈도 냈는데 앨범을 안 받아서 졸업식 날 안 가가지고 근데 날라리인가 호구인가 날라리와 호구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PC방 사장님이 한 30살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저를 막 좀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나랑 저녁 먹으러 가자. 뭐 나랑 술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태원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제 콕 같은 아니 그런 제 콕 같은 어른들의 술을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거를 저를 막 사주고 야 맛이 어떠냐 막 이러면서 그런 바 같은 데 데리고 가고 그리고 막 이태원을 그 거리를 나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야 이런 거 다 짝퉁이다 막 이러면서 야 근데 이거는 되게 퀄리티 좋은 짝퉁이야 막 이러면서 이 브랜드는 뭐라는 건데 이러면서 이런 거를 그때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아다녔는데 제가 그 사장님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3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지금 내가 20살을 데리고 그렇게 그분이 나를 왜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지가
유주님이 되게 일을 잘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뻐 보였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는 고마운 거를 이 정도로 모르다가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이 나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막 술 사주고 뭔가 가르쳐주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굳이 나를 왜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셨을까. 그리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새삼스레 되게 고맙고 저한테는 또 한 명의 영지 선생님이 그분이어서 이제 30살 중반에 그 고마움을 알고 너무 감사해서 그 PC방을 다시 찾아갔는데 당연히 이제 없어지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찾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장 작가님은 혹시 그런 영지의 영지 같은 존재가 있으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막 한 사람이 엄청 저한테 크게 다가온 분은 없었는데 한 서너 분 정도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뭐 이 선배한테는 저런 거 배우고 저 선배한테 되게 고마워하면서 또 저런 거 배우고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뭐 이름 얘기하면 좀 좀 저도 민망하고 이렇게 또 뭐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또 이렇게 뭐 활동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되게 속으로 고마워해야 하죠.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오히려 별로 그렇게 고맙지 않은 선배하고는 그냥 좀 가끔 만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나는데 약간 정말 고마운 선배한테는 잘 연락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뭐 맞아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좀 쑥스러워가지고 그런지도 모르겠고 감독님은 아마 이 질문 한 100만 번째 100만 번 받으셨겠지만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네. 혹시 실존 모델이 있는 건가요? 영지 선생님은 느슨하게 영지 선생님을 닮았던 사람이 제가 중학교 때 한문학원을 다녔었는데 있으셨었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선생님하고 제가 그렇게 친했던 건 아니에요. 그 선생님 되게 뭐랄까 서늘하신 분이었고 네. 이렇게 뭔가 저와 그렇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따로 만나기까지는 안 했는데 선생님의 어떤 느낌이 영지 캐릭터에 좀 도움이 당연히 됐었고요. 근데 이제 영지 같은 경우는 살면서 만났던 그 후에 중학 시절 이후에 살면서 만났던 많은 영지의 얼굴을 한 제 지인들 많이 참고를 했었죠. 근데 그게 뭐 연장자가 될 수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역시도 영지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살면서 만나면서 어떤 소통? 사랑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해준 사람들을 영지라는 하나의 캐릭터에 이렇게 몰아서 그려보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그 왼손잡이 시인처럼 저 혼자 과잉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영지 선생님이 하는 그 인상적인 대사가 아까 읽어주신 손가락에 네. 대한 것인데 중간에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노래는 잘린 손가락인 네. 거잖아요. 이런 건 뭐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대비를 노렸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 손가락이 세 번 정도 나오는데 언급되거나 네. 아니면 보여지거나 첫 번째가 그 떡집에서 일을 하고 은희가 손이 애려가지고 그렇죠. 보는 그 클로즈업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방앗간에서 실제로 어렸을 때 일을 많이 했었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손이 정말 아려요. 네. 빨개지고 그런 것과 또 오랫동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기계 소리가 이명처럼 귀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청각적인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귀신에 담아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손가락 잘린 손가락 노래 불러주는 거는 그 실제 그 영지 선생님 모델이 됐던 선생님이 저희에게 불러주셨던 노래예요. 굉장히 맥락 없이 갑자기 저희가 불러달라 요청도 안 했는데 아 진짜요? 중학생 아이들을 이렇게 공포에 네. 몰아세웠던 농담처럼 왜냐하면 되게 낯선 가사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정말 진심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가사가 낯설었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고 굉장히 영화적인 순간으로 기억이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후렴구가 워낙 잊혀지지 않는 후렴구라서
나중에 이제 검색을 해보고 아, 이 선생님이 학생 운동을 했고 페미니스트였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했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뭐 손가락을 들여다보라고 했던 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지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가 제 삶에서 굉장히 뭐 뭐랄까 같이 발생한 어떤 동시적인 우연 같은 거였던 거고요. 영화를 하면서 글을 쓰면서 뭐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연관이 없는 것들을 같이 묶어놨을 때 생겨나는 어떤 연관성, 이렇게 뭔가 파생하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이 영화에선 손이었고 저도 정말 이 영화를 편집하면서 느꼈어요. 손이 정말 많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역시나 이건 역시도 뭔가 운명적인 우연 같은 것들의 모음, 집합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에서 이제 쿠놀프하고 적과 흑이라는 책이 네.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 두 권을 다 읽지 않았어서 네. 읽었으면 내가 이 하무이를 어떤 상징을 내가 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책이 뭔 내용인지를 몰라서 혹시 내가 이 장면을 뭘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그 조바심이 약간 있었던 장면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특별히 그 적과 흑과 크눌프라는 책을 이렇게 네. 영화 속에 넣은 어떤 네.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아까 말한 거에 조금 이어서 하면 사실 영화에서 우연적인 산물들 역시도 저는 그게 의도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큰 그림의 의도.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의도하지 않은 건 사실 들어가지 않겠죠. 네. 그래서 뭐 왼손잡이 이런 거는 정말 우연이지만 그 외 모든 것들은 영화적 구조에 의해서 짜여지고 들어간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적과 흑이나 크네프 같은 경우도 그냥 그 두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냥 장치로서 그냥 넣었던 장면인데요. 이 영화 자체를 저는 문학적인 어떤 시선으로 좀 접근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를 보고 좀 문학 작품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약간 뭔가 귀여운 오마주 같은 느낌으로 그 두 개를 넣었었던 것도 있었는데요. 크네프 같은 경우는 영재를 좀 대변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크네프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이 사회가 규정한 어떤 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이 사람이 규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어떤 평범한 사람들, 땡땡하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 분별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일 경우에 좀 규범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규범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뭔가 변절자라던가 되게 한심하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크네프는 그러지 않고 그냥 너의 삶, 나의 삶이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았고 그 지점이 굉장히 좋았고 전 영지가 그러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함부로 동정하지 않고 함부로 안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을 다르다고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 다를 건 또 뭘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크눌프를 정했었고요. 저 크눌프 저도 못 읽어가지고 크눌프 그런 내용이구나. 그렇군요. 네. 네. 적과 흑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책이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역사들이 굉장히 휘몰아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도 어렸을 때 그 줄리앙 소리라는 주인공이 네. 굉장히 목소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내면에 목소리가 많아서 뭔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생각들을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하고 앉아있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그 많은 생각들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적각을 읽으면서 너무 이 사람이 나 같고 너무너무 애정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졸리앙 소렐은 정말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서 미쳐가는 거의 막 그런 캐릭터인데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 독백들을 듣다 보면 마음속 독백들을 듣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했던 인물이었고 은희는 저는 이제 그 나이 또래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탐험하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은희를 좀 대변하는 책으로 적각을 넣었습니다. 네. 이 책에 작가의 말을 보니까 약간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영화가 미국 유학 중에 이제 반복해서 등장하던 중학교 시절의 꿈에서 시작이 됐고 어쨌든 작가님 감독님도 자전적 요소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뭐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 노래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자전적 요소가 들어가 네,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자전적 요소 자체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막 아주 대단하다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책의 작가의 말을 보는데 이제 가족 그 어린 시절의 가족의 이야기를 넣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헤집지 말자 파헤치지 말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집요하게 말하자면 이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계속해 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 되게 이 사람은 겁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떤 가정에나 그런 굳이 드러낼 것이 있는가라고 할 법한 사건과 기억이 있고 저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대면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회피하면서 뭐 회피한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면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대단히 뭐가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회피하고 살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어떤 글을 보면서 저는 그만큼 트라우마였는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뭔가 얻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는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가족과의 그런 부분들이 꼭 벌새와 막 1대1로 연관되어 있던 건 아닌데요.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가족에는 괴물이나 매장된 아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징적으로.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 괴물을 혹은 그 매장된 아이를 꺼내서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회피하는 네.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 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회피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회피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일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회피와 그 어떤 회피로부터 벌어지는 단절감 이것들이 사람을 훨씬 더 괴롭게 하는 거지 사실 직면은 그 단계를 넘어가서 직면해버리면 그 어떤 저항의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심리상담을 하는 어떤 목적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명상이나 이런 심리상담 쪽도 되게 깊게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저는 직면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었고요. 그 결심한 건 제가 편하고자 제가 편하고자였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더 사랑하고자 그러니까 그 어떤 괴물들을 직면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저는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어떤 우리가 묻어놨던 것들을 들추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저희 집에서 저 20대 때는 완전 호로자식으로 불렸어요. 저 호로자식.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요 가족들이랑. 근데 그 잘 지내는 게 저한테는 어떤 기적 같은 거고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일.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부자가 된. 저는 사실 가족 관계가 저에게는 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고 가족을 되게 사랑하는데 지금은 근데 그러기까지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온 힘으로 다 그 직면하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들을 함께 했었고 거기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 구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그 회피했던 걸 내려놓으니까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가족을 되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무슨 우리 가족 최고? 이렇게 들릴까 봐 너무 싫은데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혈연가족의 중요성이거든요. 네. 네. 저는 혈연가족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감합니다. 정말. 아니 혈연은 정말 안 중요하고요. 그 가족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지 그 가족이 나한테 얼마나 그 안전함을 주는지 안전한 느낌을 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저희 가족이 혈연이라서가 아니라 안전함을 주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끔 서로 사랑을 진짜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이 됐고 근데 이건 같은 경우는 제가 또 GV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가족관계에 대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에게는 맞았지만 누군가에게서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권유한다던가 내가 맞았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 땐 자기 힘든 거 들여다보고 또 그거를 정말 추스리는 시기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까지 하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걸 직면하고자 선택했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직면하는 게 회피하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덜 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였었어요. 네. 굉장히 제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강변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랬습니다. 중간에 우리 가족 최고 할 때 그 네? 그 말씀도 되게 아 제가 너무 그거 싫어해가지고 막 우리 가족 최고 우리나라 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극혐 막 그런 거 해서 네. 그렇게 안 들리면 정말 좋겠었어요. 이 얘기를 네. 하면서도 네. 은근히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영화 자체가 주는 감동도 있지만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이 개인적으로 들였던 시간들과 그런 어떤 수고와 노력의 또 시간들이 또 각별하게 이 영화는 또 별개의 각별함으로 오지 않았을까? 저한테는 진짜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가? 진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여기 뭐 무슨 상담도 있고 뭐 명상도 18살 때부터 해왔다. 그래서 만나면은 저 명상 좀 물어봐야 되겠다. 약간 명상 좀 몇 년 하면 나도 좀 용기가 날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아, 명상 포기자인 저의 질문은 뭐냐면 그 작가 소개 마지막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전쟁 대서사시 SF를 만들고 싶고 지금 카펫 아래의 개들이라는 두 번째 작품을 구상하고 저도 계시다. 되게 궁금했어요. 네. 카펫 아래의 개들. 카펫 아래의 개들이 혹시 전쟁물인가요? 아니면 또 뭐 그건 이제 SF물인데요. 이제 그 두 문장만 봤을 때 엄청난 그 뭐랄까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네. 사자우가 들리는 듯한 어떤 장엄함이 있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했고요. 제 스탠스예요. 요새. 뭐든 이렇게 크게 던지고 보자. 약간 이러면서 네. 뭔가 그냥 뭐랄까 사실은 벌새를 끝나고는 막 끝내고는 진짜 영화가 너무 하기 싫었었어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벌새를 만들 때만 해도 진짜 이것만 끝내고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제 벌새가 개봉되고 반응들을 보고 뭐랄까 여기서 그만두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저에게도 어떤 치유의 과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떤 작품을 내놨을 때 그것이 만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사람들과 만나는 순간들이 그리고 그게 통했을 때 느껴지는 그 아름다움이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전선을 이렇게 바꿔서 여성들이 잘 하지 못하는 장르라고 봐가진 장르기도 하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이게 되게 남성의 영화처럼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전쟁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블록버스터고 전쟁 영화다 하면 우리 전쟁 영화 보러 가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굉장히 거대 자본의 블록버스터를 생각하잖아요. 전투씬, 화려한 전투씬이라던가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벌새도 그러했듯이 일상에서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전쟁도 저는 전투씬을 그리는 전쟁 영화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전투씬이야말로 전쟁과 가장 멀어져 있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고 진짜 전쟁은 전투가 끝난 일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상의 폐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성의 눈으로 역사와 전쟁 그리고 SF 즉 이런 다뤄지지 않은 장르들을 제가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서사가 새롭게 쓰이고 어떤 여성의 시선 같은 것들이 물론 그게 굉장히 전형화된 언어로 이제 돼버린 게 조금 저도 사용하면서 조심스럽지만 결국은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류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번째 영화에서도 주류의 목소리가 아닌 어떤 그 부분들을 계속 다루고 싶고 캄페랄의 개들은 문서에 네. 이렇게 아주 조각조각된 아이디어로 되어 있지만 예. 마치 그 문장만 봤을 땐 내년에라도 촬영을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사자후를 풍기는 느낌으로 썼습니다. 와, 개는 몇 마리 나오나요? 개가 짖는 게 오프닝이긴 해요. 이거 말해도 되나? 네, 개가 엄청나게 짖는 걸로 오프닝이 시작이 되는데요.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벌새 하면서 되게 감정적으로 힘들기도 했었고 우울을 많이 경험했었는데요. 주변에 근데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각각 생애사에서 어떤 시기에 한 번쯤은 거대한 어떤 토끼굴로 들어가듯이 감정의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당연히 이런 것이 그런 우울증이라던가 어두운 감정들을 낭만화하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절대 그건 아니지만 이 감정들을 경험했을 때 즉 내가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던 짐작이라던가 그 그림자들을 직면할 때 내 지평, 영혼의 지평이라던가 감정의 지평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틀이 굉장히 해체되는 경험을 좀 했었거든요. 벌새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의 그림자 엄청나게 찌질하고 나의 뭐랄까 그 감정의 극대화된 어떤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나들을 그 무수한 나들을 만나는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서 근데 저는 저를 더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말하면 벌새가 잘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제목은 딱 정한 건가 보죠? 카펫 아래의 개들로. 지금으로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제목 너무 그래요. 좋아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전쟁 영화도 충분히 김보라답게 우리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전쟁 영화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너무 강력하게 들고 그 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진짜 내가 얼마나 편협하게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전쟁은 남자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전쟁하면은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몇 가지의 이미지들로 전쟁은 이런 거겠지라고 짐작하고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여자도 전쟁 속에 존재하고 있었고 같이 싸우고 있었고 그 안에서 또 여자는 여자대로 생리도 했었고 뭐 이런 어떤 여성의 삶이 너무 거기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건데 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조금도 상상해볼 생각을 못했다는 어떤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김보라 감독님께서 전쟁 영화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충격적일 수 있겠다. 우리가 네. 정말 보지 못했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 뭐라도 빨리 해라. 가서 빨리 지금 그런 어떤 재촉을 막 팟캐스트 모셔온 다음에 채찍질하는 이제 네. 빨리 가서 다음 영화 빨리 만들어라 이런 재촉을 막 네, 하고 있네요. 네. 말씀 주셨던 거 들으면서 저도 되게 그런 자각이 딱 왔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20대 중반에
베트남에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이제 전쟁과 평화 여행 같은 거였는데 그 베트남 중부 마을에 한국군들이 이렇게 좀 학살하고 어떤 만행을 저질렀던 어떤 그 장소들 마을에 가서 거기 가면 이제 한국군 중호비들이 세워져 있고 네, 네. 저희는 이제 거기 분들이랑 만나서 마을 분들이랑 만나서 그런 전쟁이나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전쟁 여성과 전쟁 박물관 그런 데서도 뭐랄까 방문을 하고도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용산의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전투기라던가 어떤 무기 같은 것들이 전시가 돼 있잖아요. 굉장히 남성적 언어로. 근데 그 베트남의 여성 박물관에서는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머리빗이라던가 그 어떤 수첩이라던가 어떤 그녀들의 정말 일상을 전쟁 전시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작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일상의 물건들이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안경이라던가 뭐 약통이라던가. 근데 그 전시 방식이 이렇게 선연하게 다른 것을 보고 저도 비슷한 느낌을 딱 받았던 거예요. 아,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남성의 얼굴을 하고 기록되어 있었던 건가 하면서 그 베트남 항미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분들의 이야기도 되게 들으면서 그때 그분들이 여성분들의 전쟁 참여 기록을 듣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요. 지울래야 지워지나요? 그러니까 그 기록들을 지울래야 지워지나요? 우리 정말 여성들이 그 기억들 속에 있었는데 지울래야 지워지나요? 라고 딱 얘기했을 때 그때 되게 어떤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삶에서 되게 큰 어떤 전환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를 기록을 할 때도 계속해서 나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그 시선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미시적인 일상에서 굉장히 거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탐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랄까 미래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놨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도 같이 있긴 해요. 네. 네. 저는 작년부터 계속 범죄소설 쓴다고 해가지고 네. 네, 매년 1월마다 뭐 그 출판계 뉴스가 워낙 없으니까 1월마다 어디서 기사 맨날 나오거든요. 네. 올해 신작 뭐가 있다 네. 뭐 작가들 거기에 2년째 계속 같은 작품으로 이렇게 맞아요. 네. 저도 뭐 네. 올해 앨범 내세요. 그러면 아 올해 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매년 하고 있어. 올해 내야죠. 네. 그래도 하는 게 좋아요. 제목도 붙여놓고 네. 저 막 머리 감을 때마다 제목 막 계속 네. 중얼중얼하면서 재수사 제목 붙이는 거 진짜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 맞아. 아이가 딱 생성되는 느낌?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열심히 셋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작품 발표하는 사람이 뭐 떡볶이라도 쏘고 그럴까요? 음맛 떡볶이 사는 거랄까요? 음맛 떡볶이. 네. 아 네.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내가 제일 유리하다. 제작비가 안 들어. 그러네요. 네. 아, 떡볶이 잘 먹을게요. 네. 네. 그러면 아쉽지만 네. 빨리 보내드려야죠. 영화 찍어야 되니까 아, 카페 뒤에 그래. 카페 아래 맞아요. 걔들 네. 빨리 섭외를 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떡볶이를 빨리 작품을 빨리 써서 음맛 떡볶이를 얻어 먹어야겠다 이런. 네, 정말로 저는 뭐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영화를 통해서 어떤 김보라라는 한 개인과 아는 사이가 됐다라는 굉장히 좀 뭐랄까 중학생스러운 그런 거 약간 우리 X 동생 맺을래?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다음 영화도 또 다음 인연도 계속 기다리고 응원하고 그렇게 있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다른 스케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네. 네, 재미있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칠 순서인데요. 1994년 우리 모두의 기억이면서 개인의 기록이기도 한 벌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끝으로 벌새의 내용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할 때,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종종 미래의 나를 떠올린다. 제법 괜찮은 마음과 몸으로 나이 든 60살 즈음의 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이부자리 위에 주저앉아 책꽂이에 등을 기댄 채 상심해 있는 나를 바라본다. 머리를 쓰다듬고 그 모든 것을 결국 잘 헤쳐나갈 것이니 지금 느끼는 감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자신을 아껴주라고 조언한다. 우리가 타자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순간 그 타자는 나의 일부와 연결될 것인데 그에게서 언젠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의 모습을 미래의 나에게 투영한다. 그 미래가 도래하여 현재가 되면 이제 우리는 과거의 나를 찾아간다. 팟빵 오리지널 콘텐츠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